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HT 현대 미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7% 가까운 상승세 76,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 77,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계속 갈까요? 일단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실적 악화가 좀 심했다라는 이제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이제 좀 상승을 했던 원인들은 뭐 이제 지난 3일부터 해서 이제 뉴질랜드 철도공사 그러니까 키위레일 측과 지난번 2월에 이제 해지를 했던 건조 해지 관련 협상권이 지금 진행된다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을 이제 사실상 달성을 한 상태고요. 뭐 실제 지금 이제 5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주액이 약 99%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현대미포 측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뉴질랜드 철도공사와 지금 진행되는 이 해지 계약권 협상이 이제 2월에 이제 해지권 통보를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두 달 넘게 지금 진행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누가 초대를 했고 또 여기서 이제 재계약 가능성에 대한 연장들의 여부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뉴질랜드 헤럴드 등이나 외신에서는 아직 보고하지 않은 걸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협상 쪽을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제 초대형 페리 선박 이제 두 척을 이제 지금 수출할 예정 했는데 이게 이제 5억 5천만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00억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현대미포는 당시 2월에 이미 이제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용 청구를 한다면 약 2억 불 정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전망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미포가 그래도 지금껏 이제 수주 목표를 계속 이제 강화를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제조업을 이탈하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대미포 조선으로 기억하시던 분들이 이제 HED 현대미포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사실상 선박 쪽뿐만 아니라 해양 종합 솔루션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다 보니까 이제는 전통적이었던 제조업 부분에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업 기반에서의 웹 서비스까지도 이제 확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최근에 현대그룹이 이제 HED 그러니까 브랜드 이제 입지를 강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집착을 해왔던 업종에서 좀 더 탈피하자라는 이미지를 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현대그룹들을 좀 조금 더 주가를 상해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중형 그리고 대형 선박들을 이제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박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선박 견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집중까지 학생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선박사들, 특히나 이제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쪽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전선 쪽 그리고 전력 설비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낸 기업들 대체적으로 이쪽 안에 있고 저희 파이널샷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개편하자마자 거의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또 세명전기라는 기업에서 오늘 또 좋은 소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에서 HBVC 송정선로 금구류 개발한다, 승인 절차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는데요. 일단 지금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보더라도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는데 요즘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AI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쪽 AI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쪽의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쪽 관련된 흐름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명전기가 또 개별적인 모멘텀을 좋게 이제 해주었고 그 따라서 광명전기,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강한 탄력세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좀 이런 흐름이 저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변압기
지금 전력 케이블 계속해서 수출 호황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원인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출 호황에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연장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신규 진입을 권유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실적도 괜찮고 거기에다 재료, 모멘텀도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이쪽 관련주들 안에서의 순환매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그동안 박스권을 좀 탈피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온 광면전기 또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중간에는 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계속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쪽은 사실 계속해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셨다가 주가 좀 빠질 때 그때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상승세 1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뭐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거의 사골국처럼 계속 가져와서 지금 네. 하다 보니까 뭐 사골 에너빌리티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좀 원전주들이 또 상승을 했던 거는 뭐 앞서서 이제 이재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영향을 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당장 6일 그러니까 지난 6일부터 해서 이제 고리 원전 1호기를 지금 이제 해체 작업을 이제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전 착수라고 하면은 일단 폐건물 자체에서도 이제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제염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걸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비방사성 이제 건물부터 해서 방사성 건물까지 이제 착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체 철거를 착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한수원에서는 이미 뭐 이 원전 해체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이제 국산화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특히 이제 핵심 기술 96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원전 부분의 사업 수주가 계속 강화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노후 설비에 대한 해체 수주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5%가량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진엔텍은 제가 알기로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체 산업 관련해서 이제 취득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 쪽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일에는 또 이제 우진엔텍이 캐나다에 있는 캔두 에너지와 또 이제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방한했던 이제 루마니아 여기 이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에 대해서 이제 피더관 납품을 하는 계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원전 개보수 쪽을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그동안은 이제 소형 원전 모듈이었던 SMR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피더관과 같이 이제 냉각재가 흐르는 이런 부품들 쪽에서도 이제 수주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들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원전 에서 이제 루마니아 이제 원전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계속 주구동굴을 하고 있는 이 체르나보다 1호기도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또 재가동을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2026년 운전 허가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시장들을 계속 비집고 들어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꽤나 알짜 수익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이 원전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원전 착공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이 좀 상승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서 지금 AI 수요와 더불어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력 설비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좀 조장을 하고 있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원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 원전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